안녕하세요. 명품 옷소설입니다. 오늘은 소매 올리기를 해볼 건데요. 자켓 소매. 우리가 이렇게 소매를 보면 이렇게 단쪽 구멍이 나가 있는 옷이 있죠. 이렇게 단쪽 구멍. 단쪽 구멍이 되어서 소매가 이렇게 되어 있는 옷들은 밑에서 올려주면 이 모양이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소매 위에서 올려줘야 되거든요. 소매산에서. 자, 이 옷도 여기에서 이렇게 핀 꼽아진 만큼 이렇게 올릴 건데요. 이게 한 4cm 정도. 4cm 정도 올릴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거를 밑에서 올려서 소매 모양이 없어지는 걸 원치 않고 이거를 다시 뜯어서 이 위에서 올려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옷인데 이 옷을 한번 설명을 하고 재단을 어떻게 소매 재단을 해서 이만큼 내려줘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미싱은 안할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이거 똑같은 옷인데요. 여기서 지금 제가 뜯어놨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자켓이에요. 이것도 자켓인데 소매를 보면 이것도 역시 단추 구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또 6cm를 올릴 건데 이 소매 단추 구멍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옷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옷들은 여기서 6cm를 올리면 이거 모양이 볼품없이 되죠. 그래서 손님들이 이걸 원치 않아요. 수선비를 좀더 내더라도 제대로 해서 입으려고 이 옷을 이 소매 6cm 올리는 것을 소매 위에서 쳐내서 올릴 거거든요. 자, 그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미싱은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방법과 재단하는 방법까지만 오늘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소매를 제가 뜯었어요. 이렇게. 이걸 하려면 전체를 뜯어야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다 벌렸어요. 소매를 뜯어서 이렇게. 그리고 보면은 여기 시접 있죠. 이쪽에.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 소매산에서, 자, 카메라를 약간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6cm를 내리게 되면, 여기서 지금 6cm 내려야 되거든요. 소매산에서 6cm, 아모레 겨드랑이 밑에서 6cm에서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모양하고 똑같이, 예, 똑같이, 카메라로 그를 뜨세요.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떠야 돼요. 똑같이 떠서 6cm를 여기서 내려요. 이렇게. 소매산에서 6cm, 밑에서 6cm. 자, 지금 이 소매에다가 바깥에다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6cm를 해놓고, 여기도 6cm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여기도 6cm를 내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6cm 내렸거든요. 소매산에서 6cm 내리고 여기 겨드랑이에서 6cm 내리고 이렇게 6cm 내려서 다시 재단을 해주면 6cm가 없어지겠죠. 선배 팔 길이가. 자, 그러면 이 모양 이대로 이 암홀 이 산이 이게 치수가 맞아야가 원래대로 이 손에 다시 붙여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암홀판 요 길이가 짧아져요. 작아져서요. 자,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6cm 맞췄죠. 여기도 6cm다. 이렇게 똑같이 떴어요. 이렇게 모양대로, 이렇게 모양대로 이 모양 이대로 다시 옮겨야 돼요. 그, 자, 종이에다 이렇게 옮겼죠. 똑같이 옮겼어요. 그런데 6cm를 이렇게 내리니까 여기 6cm 내려졌죠. 여기 보니까 여기 6cm 내렸어요. 그죠? 표시하는데 여기도 6cm 내렸어요. 이렇게 6cm 내려서 보니까 여기 암홀이 작죠. 여기는 이제 그래서 여기가 우리 보면 두장 소매는 여기 시접이 있어요. 두장 소매는 이 시접이 있는 것을 여기 끝대로 지금 내가 박음질을 해서 늘려놨어요. 이제 더 이상 늘켜줄 수는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시접도 끝대로 내줘야가 이 암홀이 맞아요. 근데도 약간 모자라요. 자, 약간 모자랄 때는 우리가 소매를 만들 때이 소매산 이세를 넣잖아요. 여기서 나머지는 조절해 줄 거예요. 약간 이세가 약간 적게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런 옷을 할 때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분량이 있는가? 여기서 겨드랑 밑에 이 시접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소매산 전체에 이세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자, 소매산을 만들려면 여기 이세가 동그랗게 돼 있죠. 이 부분에서 이거 이 소매 이세를 약간 빼줘도 되겠는가를 살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옷도 결국 그렇게 만들어 줄 건데 여기 시접을 이빨 꺼낼 거고 이 아몰리오 밑에 시접을 이빨 꺼낼 거예요. 그리고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겨드랑이에서 품이 넉넉하면 품에 약간 줄여줘야 돼요. 약간만 줄여줘도 괜찮아요. 자, 이런 옷도 보면은 이것도 오버핏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줄여줘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 옷이 어떤 상태인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되겠죠. 자, 그런 것은 냅두고더라도, 자, 나중에 볼 일이고, 이거는 옷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자, 이렇게 해서 원래 이 모양대로 뜬다는 거예요. 이 모양대로 떠서 이 손을 6cm 내리고, 6cm 내리고, 6cm 내려서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암홀 표시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내보니까 이제 시접 분량만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접 분량 끝대로 봐가지고 모자란 거, 반인치 정도 되겠네요. 이건 이세 분량에서 약간 작게 넣어주는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재단하는 것까지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그어요. 똑같이. 자, 이거는 시접을 두고 잘랐기 때문에 시접을 없어진 이게 카다로코가 아니에요. 시접 그대로 했어요. 자, 시접 그대로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요 가닥을 들때 이거 시접을 지금 끝대로 이렇게 떠놓은 걸 맞아요. 시접을 없앤 분량을 뜬게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잘라주면 되겠죠. 잘라볼게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잘라야 돼요. 이렇게. 같이 잘랐어요. 여기는 끝대로 박아주면 돼요. 그리고 이세를 약간 줄이면 돼요. 한쪽도 해볼까요? 제가 한쪽은 잘랐어요. 그럼 이쪽도 똑같이 표시가 돼 있어요. 6cm 내리고 6cm 내리고 6cm 내려졌어요. 그럼 이것도 놓고 똑같이 이걸 뜨는 게 중요하죠. 있는 모양 그대로 떠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겨드랑이에서 내려주고 소매산에서 내려주면 똑같이 기장이 내려옵니다. 소매 기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시접 그대로 두고 자르면 되죠. 자,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서 보면은 소매산에서는 6cm 내렸지만 역옆에서는 6cm가 내려온 거 아니죠. 6cm라도 여기까지 6cm 이렇게 해버리면 옷못 입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샘플 가져가면 이거를 카다로코를 분명히 따야 된다는 거. 원래 소매산을 그대로 밑으로 옮겨줘야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알았죠?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재단해서 이제 이게 소매를 만들어서 여기다 달아주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어깨신도 떼내야 되고 다시 이 소매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 만들면 다시 박아주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여기 끝대로 박고 끝대로 박아야 돼요. 이렇게 예, 시접이 없기 때문에 끝대로 박고 만약에 여기서 이게 안 나오면 여기를 약간 이어줘도 돼요. 손님이 원할 경우에만 괜찮다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괜찮다면 이렇게 이어줘도 돼요. 이렇게 이어주면 여기서 반인집 모자란 이세가 여기서 나오죠. 이렇게 반인집 모자란 이세가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불편해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안 해주지만 근데 겨드랑이 째깜하게 괜찮아요. 해줘도. 근데 저는 지금 안 하고 그냥 여기에서 이세를 골라 넣어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겨드랑이에서 줄이려고 해도 제품이 이건 오버핏이거든요. 근데 이런 옷들은 굉장히 큰 옷이에요. 몸에 맞춰서 입는 게 아니고 오버핏으로 입는 옷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이렇게 줄여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줄이면 안 돼요. 각이 져서. 근데 저는 안 하고 그냥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소매를 다시 이렇게 박고 다시 이제 두 줄로 박아서 소매 산을 이렇게 당겨서 이세를 만들어 주고 내가 이세를 재보니까 이 아모리 22예요. 요 아물 전체가 그럼 이 소매 이세를 잡아서 22로 만들어 주면 돼요. 요거를 그래 하고 떼놓은 솜 있죠. 어깨 솜 아몰 솜이죠. 이거를 갖다가 붙여서 소매 산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자, 그거는 나중에 하고, 오늘은 소매 산 재단하는 것만 가르쳐 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명품 옷수선이었습니다. 저, 이걸 미싱하고 소매 산 만들고 하는 게 보고 싶으시면, 제 수선 중에, 이거, 소매 산에서 어깨 내리기가 있어요. 전에 해서 영상에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자세히 보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샬롬.